Are you ready?얜 지드래곤이라는 이미지는 좀 되게 도시적, 도시에 사는 애고요. 지용이는 시골에 사는 애예요. 저한테 저는 둘 다 저지만 양면성이지만 화려한 반면 되게 수수한 걸 좋아하고 여성스러운 반면 되게 센 이미지고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반면 지드래곤으로서 보일 때는 그걸 잘 커버하는 되게 일부러 만들어진 이미지가 커요. 근데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같지만 둘이 되게 다른 사람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확실히 그 이상하게 무대 올라가면 자신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몸에 그게 맞춰진 건지 체질, 무대 체질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밖에서 일반 사람들 만나면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낯을 아직도 많이 가리고 인사 하나 제대로 하기 좀 민망해하고 무대에서도 심지어 부끄러운 좀 그런 막 개연 애교나 이런 거 시키면 애기 때부터 잘 못했고 성격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인이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순 없지만 지드래곤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하면서 쌓아 만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감이라기보단 10년 동안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거죠. 본래 걔나 얘나 다 수줍음이 아직도 많은 좀 생각 많은 애예요. 엔딩 멘트를 어차피 일본어로는 막 진지하게 할 테니까 다른 나라는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일본이라서 일단하기에는 어차피 일본어라서 사람들이 드라마 아는 건데 그걸로 하고 인사하고 콘서트 남아의 뭐 타이틀은 뭐 모태 다시 모태와 모태 됐어. 모태 이미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도 되는데 다시 태어나기 전에 모태가 뿌리 찾아가다 보면은 지드래곤의 뿌리는 결론적으로 권지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빅뱅의 모태는 어쨌든 그러니까 빅뱅이 있어서 지드래곤이 있는 거기도 하고 빅뱅이 있으려면 각자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그 각자 그 모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근원이라고 하죠. 매트릭스라고 영어는 해요. 시초. 근데 우연찮게 빅뱅이라는 단어도 우주의 빅뱅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게 모태가 제 생각엔 모태로 생각이 되는데 저의 DNA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의 그 모태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한번 찾아서 가는 여행에 큰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되게 가사나 다른 건 대중적이지 않기도 하고 저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든 중간중간 제 매니저 이름을 부른다건 멤버 이름은 되게 개인적인 앨범이고 투어 또한 처음 시작 큐브를 작게 시작해서 되게 화려하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제일 헐거운 제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그런 원래 저의 모습으로 이때 무대는 제일 커져 있고 그게 저의 컨셉이었어요. 제일 화려했던 지드래곤의 모습에서 저로 돌아가고 무대는 가장 작은 데서 제일 화려해지고 그게 어퍼짓으로 가는 게 이번 컨셉이었어요.
짧은 지마 좋아. Hey Alex, hit me. See that 눈이 가는 엉덩이 I love it. 나도 모르게 또 손이 가는 마음이 I like it. 벌써 갈 것 같지 않아요? 네? 투머치야, 투머치. 아니면 아, 그 뭐야? 그 새끼 노래할 때 볼게요. 노랑 투덜 통. 저의 DNA에서 나온 의견이고 워낙 레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이 앨범이든 투어든 처음부터 생각하고 컨셉을 하나로 가야겠다는 통일을 줘서 모태, DNA, 블러드, 그러니까 나를 표시할 수 있는 피, 친구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빨간색이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무대 전체 테마 띰을 레드로 해석하는 건 처음 했던 시도이기도 하고 저 또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 이 빨간 립스틱 너무 좋아 미안한 미소 너무 좋아 네 모든 것이 너무 좋아 그녀의 일기장 쓰듯 개인적인 얘기를 쓰자.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랑 얘기는 안 쓸 거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지금이 테마예요. 예전에는 사랑 노래도 헤어졌던 기억을 가지고 쓴다던가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받은 감정을 그 토대로 쓴다면 지금은 현재 없기 때문에 사랑 얘기가 없는 것뿐이고 현재 지금 가사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적으로 쓴다기보단 사실적으로 많이 쓰려고 했고 그 안에 멜로디는 왠지 모르게 밝아서 더 그게 슬픈 가사와 잘 어울리는 그런 걸 중점으로 썼어요. 가사에 집중해서 많이 썼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을 가사로 옮겼을 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단어들을 찾으려고 많이 했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한테 별게 아닌데 저한테는 한 줄 한 줄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네. way to describe that would be eclectic is I was in the mall in Korea and I saw a display and GD had his own cologne makeup there was just and I was just like wow this guy is he appeals to so many people on so many different levels you know his music is the same It works in that way. He appeals to so many different people. So we've known ZD for about 5.5 years now. I've been playing, traveling with him. He's one of those guys that's always pushing the envelope, always trying new stuff and, you know, and I learned a lot from GD as an artist. So yeah, I would say for one word, he's probably energetic. G-Dragon, he's in the category of character rappers, and they bring out a lot of emotion, a lot of, you know, different characters within you know, the art form of rap. So you don't get that a lot nowadays. But yeah, I love it. I'm a big fan, yeah.
Trend setting. I like to use the word an astronaut, you know, because astronaut travels and they go places that no one else goes, you know. So I like to say he's an astronaut in what he's doing right now. Yeah. I'm new to K-pop. I love all kinds of music, but I had to get familiar very quickly, and it's so incredible watching G-Dragon create and how hands-on he is. I mean, I've never seen an artist who, from top to bottom, is so hands-on with his own vision and how he's creating exactly what's inside of him, how he's manifesting it. So it's been amazing, like, witnessing and being inspired by his artistry and getting to, like, create every night with him. It's like, for all these fans, I mean, like, 50,000 people here, 35,000 there, and, like, they're all locked in because he's so incredible and he's so honest with his stuff, and it's all about what's inside of him. Like, it's all a reflection of what's really going on. Just like that. 차마 나만 유리를 깨부수고 피가 나 손을 보고 남괴기랄까 왜 내 미소는 빛나는 더 하지만 말투는 still so cold 갈수록 날 너무 담아가 가끔씩은 가마가 뒤쫓는 것 같아 no 사랑의 본명은 분명히 증오 희망은 실망과 절망의 부모 어느새 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까노란 빛에서 생긴 건 몰랐을까 너와 내 사이에 시간은 멈춘 지 오래 언제나 고통의 원인은 너의 하기에 나도 날 모르는데 네가 날 알아주길 바라는 것 그 자체가 oh. If you ask me what happiness is when this life is done, maybe when this love is gone. If you ask me what happiness is, your smile under the sun, but I'm always on the run. 우울한 내 세상의 색깔은 black 처음과 끝은 변해 흙과 배 사람이란 간 사이에 가끔 못된 망상에 들어져만 난 왜 이럴까 왜 그 입술은 새빨간 그래 네 맞습니다. 전 사실 잘 지내진 않았어요. 네? 잘 지내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데 다 돌아왔죠. 컵라면만 먹고 지냈어요. 음식이 안 맞아 이제? 음식이 안 맞는 거는 나갈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호텔 방에 하도 있으니까. 나 좀 주려고 그런 거야? 응. 알았어. 어디다 붙이지? 이마에 얼굴에. 안 돼. 기다려봐. 붙일 때 갖고 올게. 신발에 붙여줄게. 제가 만든 테이프인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붙이면 가죽에 붙이면 그 잘 띄어져. 본드로 붙여야 돼. 가죽은 나같이 그 본드 써야 돼요. 늘어나. 뭐가 나을 테이프인 거 맞죠? 크기에 맞는 거. 얘를 보이고 싶어. 얘를 보이고 싶어. 얘 좀 가려야 돼서. 빨간 거 보이고 싶어. 보이고 싶다고? 응. 신기한. 꼭 그랬어? 이게 응? 이 길이가 피스 마이너스 원이 다 안 보인다. 그래? 한 번 돌리면 피스 마이너스 피스 이렇게 돼. He's humble. He's kind of quiet, kind of shy. Pretty much the exact opposite of GD. Always busy, you know, always pushing, you know,
the G-Dragon brand, but you know, the Peace Minus One thing, he's, you know, G-Young is working and everything, but great dude, always, all around, great dude, yeah. Yeah, you know what, just from sitting and rapping with him, man, he's so down to earth, he's peaceful and very friendly and very open as well. From him just hanging out with the band, it's always just a cool vibe of just friends, you know? And it makes us feel comfortable, and we do our part as a band to make sure he's comfortable and he feels safe as well. So we definitely appreciate that from him. Yeah. 외로워. 많이 외로워. 어떻게 뭐가 이렇게 외로워? 그냥 인생이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화려한 공연을 그러니까 화려해서 너무 외로워. 데뷔. 주는 만큼 온, 가는 만큼 오는 법이라고 하는데 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줄 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들한테 1대1이라면 주는 건 많은데 그분들한테 얻을 건 없고 뭐가 이생 얻고 말고의 솔직히 그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5만 명을 분명히 만나고 전 지금 방에 혼자 돌아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약간 또 이것도 기계치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또 일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요즘엔 하늘을 보는 걸 좋아 하늘만 보다가 아침 뜨면은 그냥 그러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또 딴 데 가서 활동하고 또 사람 몇만 명 보고 막 와 이랬다가 코로 외로이 차에 타서 호텔 가자마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 어제 먹다 남은 제육볶음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이고 뭐가 뭐 그런 건지 되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물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나고 다 이러면서 막 우와 이 마트 엄청 열겠지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집에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하고 뭐 좋은 집이 있으면 뭐 집을 안 가고 차를 안 타는데 쿠션 났어 엔진 나고 아이고 뭐가 뭔지 그냥 그래요. 요령을 너무 생겼지. 열정만 갖고 하기엔 너무 너무 많은 걸 알았지 배웠지. 그땐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한 거고. 모르고. 아, 인생? 계속 배워 나가겠죠. 되게 반대의 삶이잖아요. 누구랑? 그냥 누구랑. 아, 예, 예.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이든 항상 거리를 둬야 된다. 좀 딥해요. 제가 요즘 딥해요. 좀 부담이 좀 커진다?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풀어? 안 풀고 어떻게 풀고 싶은데 못 풀어. 그래서 그냥 쌓아두고 있어서 지금 힘들어요. 나도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어. 지금 이게 얻는 거지.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규모로 하는 대신 뭐가 힘든 게 있어야지. 나라도 안 힘들면 반칙이지 그럼. 아유,
때와요. 아니면 작은 거 있나? It's such a pleasure that he's such a real person. Because there are a lot of artists who, you know, they get caught in that image of I am this name, this artist, this thing, this monolith, this brand. And he, especially with this project, you can see that he's actually, you know, separating the two. He's like, I want you to know that I'm this person behind this artist. I'm this artist, but so much more of me is this person. And this music is still coming from this person, so. It's that's pretty amazing to me, and I explain to people all the time because we have the videos during the shows where he goes into the interviews and other people are interviewed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G-Dragon, Kwon Ji-young, and it's amazing to me that he really is exactly what all of these people say, you know. So it's been an amazing experience, something I'll never forget. I feel very blessed. 아무튼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많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일단 잠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30B 마지노선이라 제 인생 계획표에서는 제가 정해둔 그렇다고 이쪽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어차피 군대 문제도 사실 있고 본이든 사이든 잠깐 좀 이렇게 휴식기가 필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할 거라 자체 진단은 그래요. 너무 달려만 왔고 또 너무 잘 돼 왔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커지면 정말 괴물이 될 것 같은 그런 겁에 나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를까 봐 진짜 없어도 일부러 보고 그래서 거리를 계속 항상 좀 두면 아, 내가 그때 내 생각을 잘못했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옳았다 알 수도 있고 적어도 뭔가는 깨달았겠죠, 나에 대해서 다시 그럼 방송에 복귀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잡고 싶어도 못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해봐야 되는 건데 너무 좋은 경험만 계속 좋은 인생을 살아서 미쳐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너를 울리고
다시 사랑하기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 잊을 수 있다면 내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아니 다음 생에 또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이젠 그대로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진심으로 막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쳤다가 한번 시도해본 게 있는데 제 자신한테 편지 쓰기가 있더라고요. 쓴 적이 있는데 그 얼마 전이었는데 그냥 그 편지를 드릴게요. 뭐라고 쓰지? 잘하고 있고 잘 다 잘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근데 너도 좀 쉬어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 널 위해 살아. 네가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 다 알아서 돌아갈 건 돌아가. 자연을 보렴.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란다. 오버하지 마. 일단 올해만 버텨보자. 끝. 오케이. 너무 좋은 공연이었고 재밌었고. 와, 좋은 공연. 많으셨습니다. 힘든 공연. 변화되기 하는 모든 매력 댕글서 up 엄지검지 약지 새끼 접어 준비 세워 All in gone 더 비거 지구의 시국점 역대급 순체근의 실례점 우리 뽑아 모야 왁스네 아빠야 쓰레 빠야 자샤 우리 전에 봤었는데 네? 아니요 승리나 친해라는데 어쩌라고요 술 한잔하게 나중에 예쁜 애들 잘하는데 번호 좀 줄래 내가 왜 대체 누구세요 Talk, Harlem Rock, SNS 도비경이 점점 줄어드는 게 땡관계 ain't nothing 만남이 없어 놓은 사연 너무 드라마 시청 반면 Rest in peace Minus one 이름부터 애매모하지 평화되기 하는 모든 매너 fingers up 엄지검지 약지 새끼 적어 준비 세워 All in go, 더 비거 널 in go now 인간야 척 먹어 가끔 먼지자가 잠오가 난지 나오나 너우나 누다름 손가락 펼까봐 이해가름 역시 세상은 유지경 신신해 I went in with it 웃기는 너 비명 스크래미 백차지 요즘 같은 때제 정신 어딨겠어 멘탈 붕괴 풀 잡아 집중해
pay attention. 이 새끼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든 쓰기. 비싼 보석 반지만 나도 약지의 길을 외모. 내 검지 사대지 합주기 합시. 언제야 I'm a living legend. 조용 feel it. 이 바다 내 혓바닥에 있어. 베테라 불려 소문 불려 하얀 구설이 됐네. 영화 배기 하는 모든 middle fingers are up. 언제 건지 약지 새끼 접어 준비 세워. All they go, don't they go, no they go now. 이건 낮춰 먹어 먹어. 영화 배기 하는 모든 middle fingers are up. 언제 건지 약지 새끼 접어 준비 세워. Gonna make ya, gonna mongo. I just wanna make ya, gonna mongo.